이제 월천 이상 번다고. 월천 이상. 어떤데 선백대도 월천 이상도 네. 되는데. 와, 네. 아니, 이제 통계 이제 연말 돼갖고 네. 다 해보면 알겠지만, 네. 이러한 2, 3천 원 되지 않겠나. 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하자면, 진짜 대책 없이 기초 생활 해갖고. 네. 나름 이제 제 이제 성취감인데,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도 벌지 몰랐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 좀 들어오는 게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들어오는 것들이 네. 핸드폰 이렇게 울리면, 오, 돈 들어왔네, 돈인데.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 그 작가이면서, 이제 또 좀 사업에 조금 발을 들여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 네. 예, 이창순입니다. 네. 지난번 한번 나오셨죠? 네. 예, 성장님께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시는데. 저도 놀라웠어요. 네. 이제 거의 뭐 한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1년은 아직 안 됐죠? 1년 나이 8개월인가?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좀. 이 덕분에 또 상승세를 타서 네. 아주 아까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됐고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왔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쵸. 이제 전 문의를 네. 하셨나.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보고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블로그에서 봤어요. 이제 했는데 네. 지금 물론 섞여 있지만 네.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놀라워서 사실 이제 유튜브 이게 찍작일 때 네. 방송도 여러 번 탔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이제 그게 효과?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채널을 넓힌다는 의미로 사실은 네. 이제 허락을 하고 왔는데 네. 네. 와서 찍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큰 거예요. 반응이 엄청났어요. 갖고 네. 그 책을 이제 사서 보시고 온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네. 정말 오시면 네. 되게 만족을 하시는 거죠. 미리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미리 이제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뭐랄까 얼굴 좀 환하게 네. 환하지 않게 보이나요? 굉장히 환해졌고요. 네. 네, 활기가 굉장히 살고 네. 갈수록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위축된다 할까 나이 먹을수록 근데 이제 저는 나이를 잊고 네. 30대의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차신 것 같아요. 지금 네. 힘이 있죠. 네. 또 작가님의 또 이야기가 진짜 네. 뭐 단순히 뭐 귀농귀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도 계속 도전하시고 또 사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이제 귀촌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주부로 사셨던 거죠? 그렇죠.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 했고요. 물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네. 자식 농사가 최고다 싶어갖고 네. 남편하고 이제 얘기가 된 게 남편이 네. 이제 경제 활동하고 저는 이제 살림하면서 애기들 이제 잘 키우자 예, 그런 주의로 이제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 애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그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둘이 네. 다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혼자만 덩그러니 남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혼자서 뭘 하나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이제 따라서 네. 이제 살아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문경에 살고 있는데 네. 상주라는 곳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토목공사 이제 전문가인데 네. 거기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시골에 더 반하게 된 거예요. 너무 네. 막 이제는 이제는 시골에 가 살아야 되겠다. 네. 공기 좋고 진짜 사람 인심 좋죠. 이제 돈까지 버는 건 생각 못했고 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까지 네. 벌게 돼서 너무 너무 네.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귀농귀촌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럼 그때가 이제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네. 52살? 근데 이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주부 일만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잖아요. 맞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갑자기 팍팍 벌리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배우는 네. 거 엄청 좋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갖고 애기들 키우면서도 이제 사실은 학교를 못 나와서 네. 이제 그 고검 대검을 네. 독학으로 와. 공부하면서 계속 네. 배우는 걸 그렇게 즐기고 야. 만학도까지 이제 네. 할 정도 이제 대학교 와.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까지 네. 이제 나왔어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다 보니까 또 자꾸 하는 작업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또 시골 가서 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조용하게 살려고 사실은 갔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이제 글을 이제 끄적끄적 해봤지 습작 정도 해봤어요. 근데 아 이제 시골 가면 이제 네. 뭐 크게 이제 애들도 또 내 품을 떠나고 그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리 그렇게 해서 글도 써보고 책도 보고 막 네. 해갖고 이제 방이 세 칸이나 되는데 네. 세 칸이 되는데 하루는 여기서 뭐 책 보고 여기서 하루는 뭐 글 쓰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다 꾸미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네. 하여튼 우연찮게 이렇게 사업의 길을 네. 선 거예요. 그럼 지금 일단은 이제 문경에 사시는 문경에 거고 문경에 살아 그렇죠. 문경에서 일단은 그 펜션도 하시고 꽃감도 네, 하시고 네, 네, 네. 이 일은 네.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귀농귀촌 하면은 하루 일과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네. 진짜 이게 네. 몇 시에 일어나서부터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엄청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죠? 네. 두세 시부터 일어나니까. 네. 그게 자동적으로 내가 일어나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거기 문경 가기 전에 한 2년 전에 네네.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가 네. 건강 관리를 했어요. 근데 건강 관리하면서 네. 자동적으로 또 시골을 가니까 또 일찍 자게 되잖아요. 9시부터 자고 그러면 자면은 9시부터 자면 그냥 두세 시면 그냥 일어나요. 알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와. 자동적으로 지가 몸에서 알람이 이제 알람 스스로 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9시부터 2시 두세 시에 일어나면 네. 뭐 2시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제 조금 뭐 일 더 네. 했다든지 또 뭐 좀 더 먹었다든지 이러면 지가 그 알아서 네. 조금 더 재워지고 일찍 깨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몸도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세 시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네. 뭐 진짜 그때는 내 세상이죠. 그쵸. 책 보고 책 보고 네. 그때는 해갖고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처음에는 SNS 했어요. 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뭐 네. 오바마도 만나고 네. 해가면서 했는 거예요.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서 막 명상도 하고 그제 막 시각화도 하고 막 자기가 그 원하는 하루 계획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제 네. 그래갖고서 이제 다들 성공해볼까. 이제 와. 그 처음에야 이제 그 문경 처음에 가갖고 막 사실 생존에 그쵸.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었는데 네. 지금은 두세 시부터 일어나서 네. 오전에는 접근의 네. 정신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네. 그 내 육체를 움직이는 일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회 교제나 이런 것들도 오후에 주로 가능하면 주로 하고 네네. 저녁에는 일찍 이제 밥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과인데 네. 또 오전에 정신적인 일들은 이제 그죠 그 일단 몸 비우기 먼저 하고 네. 마음 비우기 하고 그리고 네. 또 어떤 자세를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세 잡는 거 몸 자세 마음 자세 네네네. 이런 거 잡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든지 그 자세를 잡았으면 또 이제 그 내가 그 밥을 먹으면 네. 먹고서 이제 그 올바르게 이제 자세 잡힌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네. 또 뭔가 이제 그저 혈액순환을 할 때에 나눠지는 게 있잖아요. 일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듯이 몸도 마음도 이제 그 일하는 쪽으로 네. 네, 나눠주는 쪽으로 이제 오전에 정신적인 일에 나누는 것들을 나누는 일이라고 하면 네. 이제 뭐 글로 써서 남한테 그죠? 내가 지금 경험이라든지 갖고 네.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뭐 읽고 쓰고 또 말하는 것들 그 말로 전하는 것들 네. 네. 또 영상 제작하는 것도 이제 그 직접 하는 걸 해보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저는 도전을 즐기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해갖고 그렇게 오전 작업은 하여튼 정신적인 일을 하고 네. 하여튼 대체적으로 계획 짜는 일 네. 이런 것들이 오전에 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네. 먼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획적인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운동, 건강을 건강이 저는 진짜 자세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그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몸이 네. 안 되면 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맞아요. 마음이 안 되면 또 그죠? 마음적으로 뭐가 그쵸.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생활이 그렇게 아예 이렇게 그냥 됐어요.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남편분과 같이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같은 집에서. 네. 그럼 이제 남편분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같이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작가님만 따로 이제 하시나요? 그래서 네. 남편은 이제 네. 패턴이 달라요. 저녁에 이제 뭐 늦게까지 이제 하여튼 뭐
자기 뭐지 TV 볼 때도 아, 그런 거 하고요. 네. 저는 이제 TV 안 보는데 네, 네, 네. TV를 안 끊었고 스마트폰도 이제 정말 필요할 때 본다 이렇게 네. 하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끊어서 와.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따라 보는 거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나이 들었어도 아,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성공적인 삶은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이제 네. 이루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네. 내 통제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은 이제 주로 뭐 12시, 11시, 12시까지 이제 뭐 자기 늦게 이제 좀 12시 정도나 자고 저녁 아침에 뭐 그래서 7시까지 자고 저는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거의 늦게 자고 좀 나보다는 좀 대체로 빠르긴 한데 네. 저보다는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펜션을 해도 이렇게 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귀농귀촌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만난 분들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 전부 다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교사 하셔가지고 아, 연금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지 거기서 이제 소득을 창출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작가님은 근데 진짜 그냥 가셔가지고 이제 억대 연봉. 만드신 거잖아요. 정말 즐거운 거죠.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고 계세요? 사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전업주부가 전업주부만 하다가 그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네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쵸, 예. 예. 의외로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나 옛날부터는 네. 사실은 직장인 남편도 원했고 네. 사업하는 사람은 망해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했는데 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네. 내 남편이 네.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의외로 지가 그걸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들은 그래도 투자를 하고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제 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책 사는데 절대 안 아끼고요. 네, 책을 막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네네. 우리 남편도 그걸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꽃감이나 펜션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생존이었어요 처음에. 와. 생존이 생존. 그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갖고 남편이 정말 우리 나름으로는 잘 나갔는데 네네네. 들어가면서 바로 그 이듬해 딱 일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아 남편분의 사업이? 네. 예. 그래가지고 남편은 평생 그 일만은 거의 30년 이상을 그 소장하고 지시하는 역할만 했는데 네. 뭔 일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꾀를 내서 네. 우리 역할 바꾸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네. 처음엔 좀 안 되다가 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맞겠죠. 아주 역할 분담이 돼버렸는데 사실 여자가 밥을 거부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데 밥 짓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밥 짓는 네, 거를 네. 거부하는 거 그런데 처음에 저도 거부감 들고 같이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네. 지금은 자동적으로 저는 이제 밥은 그냥 제가 합니다 하고 남편은 빨래, 청소 이런 것도 다 분리해 주니까 그 네. 시간에는 네. 양쪽으로 저는 밥 짓고 남편 빨래하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역할 바꾸기 처음 하자고 했을 때 남편분은 그냥 뭐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그냥 잘 그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자. 예, 예, 예. 그러니까 말 없는 거는 네. 그잖아요. 네. 수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렇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게 타당하게 내가 설득을 잘했다 생각한 네.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왠지 저만 다 일하는 거예요. 꽃감 작업해갖고 꽃감 작업하고 오면 들어와서 밥해야지 또 네. 청소해야지 또 빨래해야지 이런 거예요. 네. 남편은 이제 TV에 앉아서 TV 보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해야지 한 번씩 네. 이제 그 역할 바꾸기 한 것보다는 이제 그리고 왜 해야 되는데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해나 가면서 그러면 네. 다들 남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보고 별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소리도 사실 그런데 뭐냐면 농촌 사람들 나는 그 부부간에 농사 평생을 농사 짓는 난 그 진짜 농부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야. 네. 어떻게 그렇게 몇 년도 안 됐는데 네. 남편한테 이렇게 불만 있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한 3년 되니까 이게 뭔가 아닌 거야.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야. 네. 정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그냥 네. 불평할 게 아니고 네. 정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러면 약속을 했냐는 거야. 어, 그냥 대충 들으셨구나 그거를. 아 그런가 봐. 예. 이제 그잖아. 그것도 한 번씩 자기가 나가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다 지난 거, 저는 다 지난 거 끝나고 이제 어쨌든 문제 발생되는 것부터 일을 처리하는 그쵸, 거죠. 그쵸. 그게 선명하지 뭐 자꾸 늘어져 보내 싸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정하자. 다시 정하자 해갖고 우리 남편은 자기가 인지한 거는요 지켜요. 약속은 잘 지켜. 그런데 네. 그게 뭐 심하게 잘 안 바뀌었는가 봐.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때 방송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그 협업 구조가 잘 되고 있군요 지금. 맞아요. 그럼 지금 그 이제 펜션하고 지금 꽃감 이 두 개가 일단 그 문경에서 하시는 그 소득 창출 방법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대체 그 어느 정도를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펜션하고 꽃감 이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네, 월 1000 이상 번다고 보면 월 1000 이상. 어떤데 1100도 되고 1200도 네, 되는데 와, 네. 이제 통계 이제 연말 돼갖고 네. 다 해보면 알겠지만 네. 1억 한 2, 3천 원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야 그거를 그 도시에서 하기도 힘든데 그걸 또 시골에서 또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요. 그렇게 네. 내가 능력 있는지도 몰랐어. 아이고 자화자찬. 그러니까 그 억대 매출 달성하니까 이제 또 10억대도 하고 싶어지시죠? 아 당연하죠. 우선은 10억에 가기 전에 네. 제가 그 농업에 이제 지금 꽃감도 만들고 펜션 어차피 농업인으로 살려고 생각했을 네네. 때에 3억 모델 잡았어요. 3억? 3억. 왜 그러냐면 네. 3억도 굉장히 큰 거죠. 그쵸, 엄청 농촌의 크죠. 농촌의 구조가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자 갚아 농협에 가서 갚아 3월달 네. 되면 농협공제라 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네. 대출 받아 농협에서. 네. 네. 그러면 가을에 갚고 봄에 또 대출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아. 빚 지금 사라질 말자. 그랬고 진짜 3억만 돼도 뭐 농업인들의 꿈의 모델이 아닐까. 내가 꿈의 모델이 돼보자. 그렇게 3억 모델을 잘 잡은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가깝게는 뭐 1년 내로 그걸 목표를 잘 잡고요. 하여튼 뭐 3년, 5년 사이에는 10억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농업인들이 이제 3월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출을 해서 끌어다 쓰고 추수할 때 수확할 때 갚는다는 거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월 매출로 나오면 이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이제 충분히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매출만 해도 지금 뭐 순수익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매출에 중점을 두고 그래야 이제 돈을 더 잘 벌린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 막 뭐 빚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매출에 이제 신경 쓰면 당연히 이제 그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니까 너무 네. 재밌는 거죠. 아.